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쳤습니다. 학생들이 수능만 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학기 때마다 시험을 치르지요. 그런데 그 시험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시험에 답을 알면은 그 학생은 시험 치는 것이 기뻐요. 자기 실력이 확인되어지고 자기 수준이 확인 검증이 되어지고 자기의 레벨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학생은 시험 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문제가 정말 정확한 문제인 것 같으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요. 작년 수능 시험 치는데 문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온통 난리 나는 일 있지요. 제대로 문제를 내면은 진짜 답이 있겠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하고요. 훌륭한 의사는 그 진단에 따라가 처방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른 진단이 나와야 되죠. 바른 진단이 안 나오니까 과학 가지고도 철학 가지고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는데 근데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무슨 문제냐?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죠. 그 왜 죄를 지었느냐?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어.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는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누구도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금방 돈 벌려지고 예수 믿고 나면은 금방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은 적은 키도 커지고 뭐 이러면 좀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 올 때도 있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든지 시험 드는 일이 있다든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 드는 일이 왔어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했어요. 우리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테스트고요. 또 한 시험은 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은 이거는요,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검증하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을 친다. 하나님이 시험을 친다.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시험이 왔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뭐 하려고 시험 줍니까? 여러분 죽은 신앙 같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아,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거지만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데 뭐로 승리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늘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서 전도문을 막고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간을 거쳐가게 하고 어떤 기간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핵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구분해라. 어려움을 구분해라. 내게 오는 힘든 일, 내게 오는 어려움, 내게 오는 시험을 구분해라는 거죠. 성도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말 이거는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그거 당하는 건 아니죠. 성도가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일제시대나 아니면은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종교개혁시대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미국의 청교도들이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토를 떠나는 겁니다. 매의 플라워를 타고 102명인가 그 떠나가지고는요 신대륙에 갔었습니다. 근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승리했는데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 바탕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우리는 진짜 신앙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한국이 지금 이처럼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을 그래도 몇몇 목회자들이 몇몇 또 선교사들이 신앙 제대로 지킨 그 결과예요.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한국의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한 명이 승리해도 그게 승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었다. 그것은 가정이나 가문이나 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WCC라든지요 뭐 이상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 카면은요 또 교회사마다 늘 핍박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는 은혜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은 불신자 방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불신자 방법대로 살아가가지고 잘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돼요. 불신자는
나중에 망할 값이라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지요. 그러나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내가 실패한다.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 받으라 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겁니다. 또 성도가 속아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는 늘 성도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고 마귀는 늘 성도를 속여서 전도 문을 막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신분 권세를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분 권세 하면 늘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뭐가 바뀌어요? 키가 더 큽니까? 유목사님 키는 늘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아이 뭐 복권 터지지 됩니까? 난 그런 건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뭐가 바뀌었느냐?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나를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 되시고 예수 믿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 믿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단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나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요. 똑같이 비 오면 비 맞아야 돼요. 우산 없으면 똑같이 비 맞아야 돼요. 바람 불면은 시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 신분 권세 아는 사람은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아버리면은요,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어느 날 어디에 또 와가 서가 있느냐? 또 하란에 가가 머물게 돼요. 이 사실 놓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또 어디 가느냐? 흉년 드니까 먹는 거 걱정 때문에 또 애굽에 내려가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가정을 봉합해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고민했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도 없는데 이름을 고치란 거예요. 아브라함, 존귀임 받는 자인데 이름을 고쳐요. 열국의 아버지란 거예요.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근데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뭐랄까요? 눈에는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오는 테스트,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출애굽 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뭐가 있다고 성막을 만들라 그러냐? 거기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요. 아니 흉년 들어가지고 이제는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물 좀 가지고 오너라.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리고 이제는 가루통에 가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까 주고 이제는 나무 주워가지고 자녀하고 먹고 죽을 거. 이것도 먹고 나면 떨어져 죽는데 아예 선지자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이, 너 먹지 말고 그 떡 한 조각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상한 거 어려움을 요구하느냐? 둘째, 시험에 승리한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한 거, 테스트에 승리한 비결이 뭐냐?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시험의 내용이 뭐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아들 독자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 독자 이삭을 바치란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그 번제를 드리란 거예요.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험한 것은 뭐를 시험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험하신 거예요. 약속을 시험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을 이루는데 조카 롯 있냐? 종 엘리에셋 있냐? 그 다음에 네가 인본 써가지고 낳은 이스마엘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이라야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게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음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고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기준을 제가 이제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약속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자예요. 계명이 약속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시험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냐? 그러면은 왜 아들을 가지고 약속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면서 약속했었어요. 약속했는데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 종도 아니고 롯도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야 약속의 자녀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를 이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란 거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키라. 약속을 붙들고 있으란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자녀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요. 거기에 대한 평가요. 거기에 대한 확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세 때 아들 줬는데 이게 육신적인 아들이냐? 언약의 자녀냐라는 거죠. 오늘 내 건강이 약속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을 위한 건강이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가문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못한 거 그거 이루기 위한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막 전부 다 시달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 부모 못한 한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렘넌트로 키우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했냐?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전달받을 자로 주셨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게 우리 자녀 키우는 데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에는 오다가 멈췄고 전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언제? 100세 때. 내 몸이 고목남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라가 다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아들 주신 것이 약속의 아들이란 걸 알은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약속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약속에 근거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교회가 요구할 때 보면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하루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며칠 못 잡은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거지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와 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리스도를 준비.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삭을 바치는데 답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아,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상식에 안 맞는데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니까 거기에 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뭘 준비했느냐? 수양을 준비했어요. 나와 너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서 실제로 수양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죠. 왜 이삭을 바치라 했느냐? 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느냐? 내가 말한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르고 있느냐? 약속을 가지고 기르고 있다면은 그대로 믿고 바쳐보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험에 승리한 비결이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분이 의의 옷, 가죽옷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로 몸에서 잉태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약속을 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오직 약속을 잡고 있느냐? 대강 약속을 잡고 있느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잡고 여호와 이레 올라가면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가 우리가 아들 번제 드리고 내 혼자 오겠다 않겠어요.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 내가 아이하고 가서 아이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내 상식적인 데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내 수준 보고 교회 일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구제 대상자를 모아놨는데 제자들 금방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해당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해당이나 돼요. 근데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 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자녀 보는 눈도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출세시키기 위한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언약을 이어갈 렘넌트예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데만 풀칠하는 데만 하나님이 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업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라. 문제 보는 눈이 바꾸어자라는 것이죠. 시험은 힘든 일이지만은 통과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겁니다. 요셉의 시험이 보통 시험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시험을 약속을 붙잡고 전부 통과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있구나.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시험에는 답을 알면은요 시험 치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검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검사요, 평가요, 확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 칠 때에 시험 답을 알면은요 시험 오는 것이 시험 치는 게 기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평가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받은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네가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내가 말한 약속을 가지고 잡고 있는 아들이냐 육신적인 아들이냐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돈 버는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버느냐 아니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근거해서 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세상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하고 그건 종살이에요. 그건 애굽에서 아무리 해도 거기에 종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은 되지 못.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종살이 되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확인되고 검증된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자세 바꾸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수양이 나타났어요. 수양의 비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삭에게 각인시켜요. 복음 각인. 내가 죽을 자리에 수양 대신 그도가 돌아가시는구나. 복음 각인이에요. 이삭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질 못하는 거죠. 내가 죽을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피를 구약의 그 많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데 그 의미가 뭐냐? 대속의 언약의 피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갖 교육은 다 시키면서 복음 하나는 희미하게 시키는 거. 그게 오늘 한국 교회예요. 그게 오늘 기독교 집안의 일들이라니까요. 온갖 교육은 다 시켜요. 온갖 교육은 뭐 여 보내고 저 보내고 온갖 교육은 다 시키는데 복음 교육 하나를 제대로 안 시켜서 다 출세시켜놔 놓고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로 기르지 말고 언약의 자녀로 기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닌 것은 잡지를 말아라. 약속이 아닌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관계 끊어라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롯을 떠나보내라 인간관계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 아이다 인간관계 끊으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인간관계 끊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요즘 오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뿌리 내리라고 해요. 뿌리 내리라고. 언약에 뿌리 내리고 약속을 잡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시험 장소가 언약의 전달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 받은 그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또 그 시험 받아가 되겠습니까? 내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 또 그거 또 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삭은 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에 뿌리 내리고 제대로 시험에 승리해야 우리 후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는 이 장소가 언약의 전달 장소가 되었어요. 언약의 전달 장소예요. 우리가 시험 통과하는 그 자리가 우리 언약의 전달 장소가 돼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 그렇게 또 반복적으로 그 사사기 시대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무엘 나실이 나오니까 반복되는 실패가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했다. 늘 복음 안에 준비됐다.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준비됐고 그게 복음이고 그 안에는 제자도 준비됐고 그 안에는 세계 복음할 경제도 준비됐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시험 장소, 언약 전달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대야 후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부분 지나고 나서 이삭의 삶은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가는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흉년들 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삭이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 아래 머물었어. 이삭이 그 해에 백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메웠던 우물을 전부 다 파는 겁니다. 요새 이 동네의 우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딨냐?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창세기 때 아담에게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했다.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라. 복음을 준비하시. 복음 속에는 언약의 후대를 또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계 복음할 경제도 하나님 준비하세요. 여러분 교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 자세히 보면은 교회 경제가 언제 넉넉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있는 교회는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복음이 준비됐으면 거기에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거기에 제자가 준비되고 거기에 뭡니까? 복음 경제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처럼 그런 경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쭉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네가 육신적인 것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한 약속을 잡고 있느냐, 네가 대강 잡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오직 잡고 모리아산에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느냐, 결국은 들어가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이란 것은 약속 아닌 것은 전부 다 놓고 약속만 붙들고 여호와의 이레를 고백하면서 모든 것에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호와 이레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응답받는 것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